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대출상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대출상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는 바로 편의점이에요. 여러분들 편의점 자주 가시죠? 예. 편의점에서 정말 또 무서운, 어떻게 보면 사람이죠? 예, 사람을 목격을 한 거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뭔가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현상을 목격을 하셨길래 또 이렇게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출상원님. 아, 네, 돌고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아주 그냥 좋으시네요. 아유, 돌비님만 할까요? 아니에요. 또, 아유, 또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난리 나겠네, 또. 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또다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만들려고 해요, 또. 이거 봐, 이거 봐. 채팅 난리 났잖아, 지금. 아이, 끊을게요. 농담이고요. 네. 오늘 또 대출상환님께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정말 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편의점 지금 점주로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허, 편의점에서 도대체 어떤 또 일을 겪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비 오는 날 이상한 여자가 와요. 편의점에.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편의점에 비가 오는 날에 찾아오는 여자. 자, 그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의 좀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이제 시종일관 귀신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가끔씩 이제 귀신을 본다거나 이제 그와 관련된 조금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얘 갑자기 이유 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거든요. 가만히 길을 걷다가도 소름이, 이게 보통 이 팔뚝에만 이렇게 나거나 아니면 등골 오싹하거나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소름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정수리까지 타고 올라가요. 와, 예. 네, 그런 날에는 거의 10중 8구는 이제 귀신을 보거나 사고를 당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이야기는 그 작년 8월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8월경에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편의점을 시작한 지 이제 딱 2개월 정도 됐을 때여가지고 네. 이제 한창 이제 주변 옆에 식당이라든가 그런 사장님들하고 이제 한창 이제 친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먼저 말 붙이고 뭐 커피라도 한잔 드리고 그러고 있을 텐데, 그날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오전에는 거의 부슬비처럼 이제 비가 조금 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저도 이제 평소처럼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아, 오늘은 매상이 얼마나 나오려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죠. 근데 그 비가 이제 오후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비가 어느 정도로 쏟아졌냐면요. 길 가다가 배수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배수구에서 그 강수량을 이제 소화를 못해가지고 물이 다 넘치기 시작해요. 네, 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비를 보면서 속으로, 아, 오늘 장사 다 했다. 아, 오. 어떡하냐. 매상 안 나온다. 망했다. 한창 초창기 때여가지고 매상에 진짜 민감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는 밖에는 이제 어두컴컴하고, 사람은 더더욱 안 다니고, 이제 차도 거의 없었어요, 도로변에. 네. 그래가지고, 아, 속으로, 아, 진짜 이거야말로 을신년스럽다.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창밖을 바라보면서 비명을 때리고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갑자기. 이제 제가 그전에도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기억하고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제발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얼마쯤 지났나 갑자기 그 폭우를 뚫고 이제 한 40대 중후반 정도로 되시는 여성 한 분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셔요. 솔직히 낮에 무슨 일이 있겠어?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인사를 했어요. 예. 어서 오세요. 어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아 비 좀 잠잠해지기 전까지 물건 사시고 조금 앉았다 가셔도 괜찮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은 자연스럽게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밖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아 이거 봐 옷 다 젖었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 뭐 이분은 그래도 부신은 아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그분이 돌아오셔가지고 물건을 고르려고 이제 편의점을 이제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또 두 바퀴를 돌아요. 예. 그렇게 한 세 바퀴, 네 바퀴 계속 돌다가 갑자기 중간에 딱 멈춰 서요. 오호. 아, 저는 그때까지 별 생각 없었어요. 아, 그냥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게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제가 돌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갑자기 멈춰있던 여성분이 우리 돌비 뭐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무선 이어폰으로도 충분히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아,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래가지고 아, 그냥 가족이랑 통화하면서 가족이 먹고 싶은 거 사가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 여성분이 갑자기 엄마, 나 이거 뽀로로 주스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가관인 거는 저보다 더 저음인 목소리로 돌비야, 너 그거 사고 먹지도 않았고 왜 자꾸 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미쳤네. 예. 이게 제가 지금 흉내를 내면은 이제 여성의 목소리나 아이의 목소리나 제 기본적인 목소리가 어느 정도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아예 그냥 목소리가 달랐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남성의 목소리가 됐고 완벽하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났어요. 대박. 되게. 그걸 듣고 순간 진짜 다리가 풀렸어요. 예. 근데 돌빈님도 아시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귀신이 들렸다는 빙의 되신 분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네. 생각을 했죠. 저도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들린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지. 신경이 쓰이는데 그분이 이제 과자를 하나 줍고 어린애처럼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갑자기 아, 소주는 빨간 거지 이러면서 냉장고에 소주를 꺼내시고 예. 보통 마트를 가면 어머니들이 이제 우유 같은 거 고르실 때 앞에 거 빼고 이제 뒤쪽에 제일 뒤쪽에 있는 걸 빼잖아요. 예, 보통의 어느 가정의 어머니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또 이제 우유를 고르고 막 그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아 제발 그냥 조용히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자. 잠시 후 이제 그분이 이제 물건을 다 고르고 카운터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정리 못 해요? 막 이런 정말 또 자연스러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정립은 뭐 어떤 게 되고요. 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제 포스기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스를 찍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한 번 더 치고 나오는데 어이 총각 담배 좀 줘봐 이러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로 예.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진짜 덜덜덜덜 떨면서 줬어요. 진짜
안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손을 덜덜덜 떨면서 주고 이제 계산을 다 하고 봉투에 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성을 가만히 이제 밖으로 보내면 저는 한숨을 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계산을 다 하고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나가시다 말고 고개를 저쪽으로 휙 돌리시더니 엄마, 아빠, 나 이 삼촌 좋아. 우리 보고도 안 무서워하잖아. 아 진짜 아 얘기하면서도 지금 소름이 돋는데 소름 돋아요 저도 지금. 아 네. 아, 어쨌든 이렇게 간신히 손으로 이제 풀리는 다리를 예. 억지로 붙잡고 카운트 한 손으로는 카운트를 붙잡고 그렇게 버텼어요. 아 예. 그냥 아 제발 좀 빨리 나가라 빨리 좀 나가라 아 괜찮으니까 빨리 좀 나가라 하면서 아, 억지로 웃음 지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솔직히 찔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성분이 갑자기 인상을 와락 구기는 거예요. 예. 인상을 와락 구기더니 갑자기 왜? 지금은 무서워. 전혀 다른 목소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또 쇠 긁는 듯한 목소리가 나와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하다가 순간 생각이 난 게 아 그냥 경찰을 불러가지고 쫓아내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니겠나. 아는 예, 사람도 예. 주변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밖에 나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이제 핸드폰을 딱 집었는데 갑자기 왜? 어디에 전화하게? 경찰? 아니면 병원? 어디에 전화할 건데? 빨리 해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집자마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고 저는 그 상황을 너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는 이제 그 여성분이 막고 계시고 제가 유일하게 그분하고 단절될 수 있는 공간은 창고밖에 없어요. 예. 창고로 뛰어 들어가야 되나? 아, 창고 뛰어 들어가야겠다. 창고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갈 때까지 있어야겠다. 경찰을 부르던가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또 한마디를 해요. 네가 거기로 뛰어가는 게 빠를까? 아니면 내가 널 잡는 게 빠를까? 우리 대기할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마치 제가 생각하는 거를 다 읽는 듯이 와 미쳐버렸네 이거 진짜. 그쯤 되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그 제자리에 이제 주저앉았죠 그냥. 예.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웃으면 박수를 치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손님도 안 왔어요 그때? 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아,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비가 엄청 내렸던 게 그 상태로 한 2시간 이상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마침 또 보통 그 정도 소리가 나면은 옆에 식당에서 뭐 보고 올 텐데 하필 또 그 타임이 다 옆에 식당에 이제 다 브레이크 타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목소리로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재밌다는 장난인 것 마냥. 저를 가지고 노는 거죠. 네. 한마디로. 저는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제 생각을 다 읽히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구세주처럼 편의점으로 어떤 노인 한 분이 들어오세요. 예. 비에 쫄딱 젖어가지고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손바닥으로 이제 그 여성분을 찰싹 때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 우시면서 아이고 이고사 이 애비 잠깐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고 응?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진짜 예.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분께서 그러자마자 그 여자분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얌전해지는 거예요. 예. 진짜 방금 전까지 막 날뛰고 막 소리 지르고 눈동자도 어땠냐면 네. 보통 눈동자가 동공이 있고 홍채가 있잖아요. 근데 홍채가 없고 그냥 시커매요. 동공이 확대된 거예요. 아 예. 네 완전 그
눈동자가 시커먼 그런 상태였는데 눈동자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근데 또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아 속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누가 이제 말리러 와준 사람이 생긴 거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노인분이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얼추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일단 무서운 게 컸다 보니까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분들을 이제 보내고 싶었어요 얼른. 그러니까 그분이랑 이제 막 와가지고 막 악수도 청하시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제 손 잡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르신 괜찮습니다.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가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야.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게 그러면 네. 그 아줌마를 네. 이제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이게 아 네네네. 이게 옷이 이제 좀 빨간색 원피스 같은 거에 땡땡이 들어가 있고 네. 뭔가 가디건처럼 이렇게 뭔가를 입고 있었고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주머니는 네.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정신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프셨던 분 같으세요? 본인 생각은? 그거를 이제 이 뒤에 말씀드릴게요. 레츠가 길이십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던 상태에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제 다음 저녁 시간대 근무할 아르바이트 생겨가지고 사장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근무 잘 쓰시고 저 가볼게요 하고 편의점을 나왔는데 편의점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러 가고 있는데 역할에 사장님이 문을 빼꼼 열고 나오시더니 대추사장 와서 커피나 한잔 먹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그 동네에서 장사를 10년 이상 좀 오래 하신 분이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겪은 거에 대해서 좀 털어놓고 싶어가지고 평상시였으면 아 집에 와이프 기다립니다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랬을 텐데 그날은 아 그럴까요 하고 이제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네. 따라 들어가서 이제 제가 낮에 있었던 얘기를 그 사장님한테 이제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한참을 이제 묵묵히 들어주시다가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여성분의 인상착이라든가 이제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이 동네에서 조금 나름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예. 네. 이게 어떻게 되신 거냐면은 과거에 그날처럼 비가 진짜 많이 내리던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분하고 아이분을 이제 잃으신 거예요. 아이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쉬쉬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아버님께서 원체 이제 덕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그 작은 마을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뭐 어디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수해가 나가지고 그럴 때 먼저 나서서 하시던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쉬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은 되게 많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해명을 이제 제가 듣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말고 아 그냥 그런 분이셨구나.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제 마음이 조금 이제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식당 사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보냈냐고. 예. 얌전히 안 갔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유 말도 마세요. 그분 아버님 아니었으면은 저는 오늘 아마 쓰러졌을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사장님께서 드시고 있던 커피를 뱉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그러냐고 그 영감님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또 이제 똑같이 그 노인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그 노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외형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키도 되게 작으신데 허리가 살짝 굽어 계시고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오른손 검지 한마디가 없으세요.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계속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무서워하는 눈치가 보이셨는지 에휴 대추 사장이 쉬는 날도 없이 매일같이 12시간씩 일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기가 허여져서 그런 거라고. 얼른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이제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와서 계속 이제 그 생각에 이제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기 시작하면 그날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그 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다른 소식을 알게 됐는데, 저희 편의점에 자주 오는 이제 단골이 있어요.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사장님, 편의점에 보면은 뭐 진상 없어요? 물어보길래,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넌지시 던져줬죠. 근데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 아줌마 진짜 유명하다고 이 가게 저 가게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는데 그 친구도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하다 보니까는 친구들이랑 이제 치기로 그분이 어디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따라가 봤대요. 따라갔는데 한 30분 정도 걸어가가지고 뜬금없이 없는 식당에 들어가서 그 난리 피우고 또 이제 또 30분 넘게 또 걸어서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또 난리 피우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쯤 되면은 이제 뒷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대요. 뒷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뒷산 이제 초입 부분에다가 돌탑을 쌓는데요. 돌탑을 막 쌓고 나무에다가 오색천을 걸드래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미친 듯이 웃으면서 춤을 추더래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마음만 불편한 분이 아니라 그 틈을 뒤집고 이제 영가가 침범을 침체했구나.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어쨌든 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다시는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올 여름 장마철에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추상화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 장마철에 또 찾아올 것 같다. 근데 존재를 분명히 알았던 대추님한테 또 찾아올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옆 가게 사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와가지고 가게 앞에서 헛소리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는 제가 처음이래요. 그냥 평소에 와도 그냥 웃으면서 박수 치다가 가고 아니면은 가게 앞에서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거리다가 이제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저처럼 한 적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딱아 그냥 좀 된통 씌인 것 같다. 네. 아마 제가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장마철에는 아마 계속 올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러면 이게 이야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대출상원님께서는 뭔가 제 느낌상 귀신을 느끼거나 보실 수도 있는 분이라 생각은 하거든요. 간헐적으로라도 혹시 귀신을 보시나요? 귀신을 가끔 봅니다. 지금도? 지금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직까지 올해는 없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을 본 이게 목격담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인분
그런 경우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제가 막 이렇게 그때처럼 소름이 돋거나 그런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야기 끝에쯤 들었을 때는, 아, 그냥 정신이 조금 힘드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또 반전이 있네요, 확실히.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제일 타겟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틈을 네, 비집고 그렇죠.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이게 정확히 겪은 지가 언제 겪으신 거예요? 이게 작년 8월 언제지? 이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저희 동네 사진이 사람들이 이제 막 카톡방 사이에도 막 공유되고 그랬었거든요. 역 앞에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차가 거의 그냥 물 위로 떠다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헐, 그럼 부산인가? 아니요, 경기도 쪽입니다, 아, 경기도. 경기도예요. 예. 네네. 그러면 그 CCTV 같은 거는 이렇게 따로 갖고 네. 계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아, CCTV가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데 보면은 그 저장 기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예. 저도 이제 이걸 제보를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찾아봤죠. 네네.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잊고 싶은 기억이었다가 이제 제보한테 되니까는 이제, 아, 빨리 찾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없더라고요. 찾을 수 아하. 없다고. 네. 아, 근데 사연으로, 그리고 충분한 연기력과 목소리 그 연기력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도 같이 그 카운터에 있었던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와, 진짜 네. 레전드네요. 오랜만에 아, 진짜 감사합니다. 대레전드가 나왔네. 네. 와, 참, 얼마나 상상했으면 그때 당시에 그 아줌마가 했던 그 네. 단어, 대사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진짜, 네.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혹시라도 다음, 네. 그 이번 장마 때라도 다시 찾아오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목소리가 좋으셔서 여성 시청자분들이 좀 원하는 게 많아요. 그 잘자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당황스럽네. 아, 네. 네. 잘 자요. 들어가세요. 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방송 끝날 때 항상 잘 자요? 이렇게 하면 듣는 남성분들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잘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